해볼래? 그래서 만약 네가 혼자 여행 간다면 너는 너 자신으로 있는데 스스로 혼자 있는데 어디에 혼자 있게 되는 거야?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 혼자 있게 되는 거죠. 너는 뭐 해야 되냐면 직접적으로 말해야 되죠. 누구에게? 지역 사람들에게. 그 스타바이즈 못 말고 멈추다죠. 또 뭘 멈춰야 돼? 샤이, 그들과 함께 샤이 하는 걸 멈춰야 되냐? 컴퓨터블 하는 걸 멈춰야 되냐? 근데 샤이가 뭐니? 부끄러워 수줍어하는 걸 멈춰야 되니? 편안해 하는 걸 멈춰야 되니? 수줍어하는 걸 멈춰야 되죠. 그러니까 가서 막 말 붙이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. 야, 춥니? 아니, 너 추워? 그래? 감기 걸렸어? 너 그러면 더 졸릴 텐데. 네, 그 다음에. 이런 방식으로 너 뭐 할 수 있어?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 수 있죠. Wherever you are 하면 네가 어디 있던지 이런 데 있어. 뭐 있는지. 근데 네가 뭐 할 때? 여행할 때. 뭐랑 여행할 때? 컴패니언이 뭐죠? 동료야. 동료랑 여행할 때 너는 따라가야 되는데 뭘 따라가야 돼? 그 그룹의 계획을 따라가야 되죠. 네가 여행할 때 혼자서 여행할 때는 그라 너는 돈 뭐 할 필요 없다 하지. 뭐 할 필요 없어? Stick to. 고수할 필요 없죠. 뭐에 고수할 필요 없어? 고정된 스케줄을 고수할 필요 없는 거지. 그렇죠? 루즈는 느슨한인 거. 너는 뭐 할 수 있어? 히치하이크 할 수 있고, 히치하이크 뭔지 알죠? 지나갈 때 차 세워서 타는 거 얘기하는 거지. 그리고 해변에서 춤출 수 있고, 너의 데스티네이션, 목적지를 바꿀 수 있죠. 마지막 순간에, 뭐 없이, 스트레스 없이. 물론 너는 경험할지 모르죠. 순간 어떤 순간? 론리니스. 외로움의 순간을 경험할지 모르죠. 왜냐하면 네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지. 근데 뭐 하는 사람이? 말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. 너는 직면해야 되는데 뭐에 직면할 거야? 두려움. 뭐에 두려움? 어둠에 대한 두려움, 거미, 심지어 새로운 음식에 대한 두려움을 직면해야 될 겁니다. 뭐 이외에? 극복한 이외에, 많은 것들을 극복한 이외에. 그러나 너는 확신할 수 있는데 뭘 확신할 수 있어? 너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죠. 에스로에서는 뭐뭐한큼 오랫동안도 있지만 뭐뭐하는 한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. 그죠? 네, 집중해라. 종이 혼난다. 네, 뭐 하느냐. 네가 정기적인 혼자만의 여행을 하는 한, 너는 느낄 텐데 뭘 느낄 거야? 더욱더 어떻게 느낄 거야? 자신감 있게 느끼겠죠. 맞아. 네, 딜리전트는 뭐죠? 금면한.